청하다. 어머 청하다 안녕. 와 이거 책을 꺼내고 있는 거야. 야, 아직 이거 마지막. 이거 이거. 어머 어떻게 다칠 것 같아. 어머 어머 어떡해. 강백호 순수 긍정 에너지 영원한 나의 종이 형님. 최세경 나의 여신 나의 뮤즈. 말해봐 조건. 첫째, 새로 만든 밴드여야 돼. 이미 잘 나가는 밴드에 숟가락만 얹겠다는 생각이면 관둬. 둘째, 악기는 물론 다룰 줄 알 거고 솔로 파트는 필수겠지? 셋째, 선곡은 내가 정해. 대충 쉬운 곡으로 때울 생각이었다면 이쯤에서 접어. 어때? 이래도 할 거야? 당연하지. 공명은? 공명은! 공명은? 공명은! 너바나의 Come As You Are. 마음에서. 와, 세경이를 향한 마음? 뭐 제작 발표회 때 못 말했는데 강백호라는 캐릭터를 많이 봤어요. 되게 닮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지는 조돌적인 모습과 뭘 좋아했을 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진짜 강백호랑 많이 닮아있는 친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롤모델도 강백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백호의 그거를 모토를 많이 했어요. 일단 정말 저는 저런 씬이 한 두세 번 있거든요. 그런 때씬이 정말 민망하고 저는 완전 확신했거든요. 쟤는 나의 미션에 실패할 거고 그랬는데 세경이 기사님이 근데 왜 이렇게 확신하냐고 저 소년이 성공하면 어쩔 거냐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왜 2차 2편 되냐고 막 뭐라고 하거든요 제가. 근데 거기서 기사님께서 이런 대사를 쓰세요. 사랑에 빠진 소년은 가끔 초능력자가 되기도 한답니다. 난 성공한다에 만원 걸겠습니다. 아저씨! 그때 살짝 불안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사실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이 아이의 사랑에 대한 열정을 그래서 그때 살짝 흔들리는 세경이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995년? 누구? 아! 저는 밴드 첫사랑 기억 조작단의 프론트맨 하이찬입니다. 아빠? 진짜 당황스럽겠다. 진짜.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아빠라고 하면 어이가 없고 그랬었죠. 잘생겼다고 해가지고 아 맞아요. 사실 제 칭찬에 또 약해가지고 칭찬을 계속 의심받다가 생각보다 훨씬 잘생겼다고 얘기하니까 형 할게요. 나 첫인상은? 아 생각보다 훨씬 잘생겨서 놀랐습니다. 합격! 첫사랑 기억조작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스! 이건 개인적인 건데 이제 머리를 헝클어달래요. 코피도 원래 없었는데 코피도 추가해달래요. 머리를 제가 그냥 이렇게 만졌어요. 옆에서 헤어스타일리스트나가 어? 되게 엄청 꽂힌 머리로 계속 만들고 마주랑 저랑 이찬이랑 계속 거울 보고 계속 셀프로? 셀프로 셀프로 계속. 다 셀프로 그래서 더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윤동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자 때문에 밴드를 한다고? 귀신인 줄 알았지. 잘 피해서 도망쳤다 생각했는데 웬 귀신. 사실 청아는 오히려 반가웠을 거예요. 왜냐면 그걸 확인했을 때 이찬이인 걸 알고는 청아는 아마 사랑에 또 한 번 빠졌을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힘들 때마다 꼭 이찬이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갇혀서 힘들어하는데 나타난 게 이찬이 남자애네 운명이다.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또 빠져? 또? 뭐야? 그 첼로가 문제야 내가 봤을 때. 첼로 들고 있잖아. 아줌마? 아 재밌네. 아줌마? 와 진짜 아줌마 봤구나. 날 뻔히 쳐다보고 있는 남자애가 변이라
아줌마라고 하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아줌마라고 하는 거에서 반응을 했으면 안 됐는데 반응을 한 게 좀 심상해요. 세경이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너무 사람을 봤다가 아줌마라는 소리 처음 들어서 자연스럽게 구겨졌지. 구겨졌지. 근데 이거 너무 잘해. 진짜 이뻐. 차가운 바람은 언제 멈출까요? 이것은 살짝 스포일 수 있지만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이제 책방에서 구해준 게 그 같은 아이다라는 거를 깨닫고 이때 심장이 뛰는 것을 이제 처음 느끼면서 이찬이를 짝사랑하게 됐어요. 진짜 좋아요. 정말 진짜 진짜 제가 아마 알 거예요. 이제 포스터 촬영할 때도 그러고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맞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보고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나야 할지 사실은 두려워. 나 어떤 여학생이 맡기고 왔다. 이거 넣으면 줄하던데. 여학생? 어. 아. 솔직히 네가 밴드를 좋아한다고 해서 놀랐어. 넌 음악을 모를 거라고 생각한 내가 부끄러워. 솔직히 저라면 안 그랬을 텐데 청아는 이제 너무 이찬이를 좋아하니까 이찬이 마음을 먼저 생각한 거지. 이찬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세경이가 유학을 가서 마지막 볼 수 있는 기회인데 이찬이가 밴드를 못 보고 세경이가 가버리면 얼마나 슬플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가 그래서 또 이찬이가 화가 그치. 이렇게 또 이걸 오해가 되지만 진짜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갑자기 왜 왔냐고 하니까 오해가 쌓이고 쌓이고 아니야 세경아 노란 셔츠 입은 셔츠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비나무 좀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빠의 못 봤던 모습, 막 여러 가지 막 일도 겪고 막 이렇게 참으면서 살아왔다 뭐 터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되게 쾌활하게 그냥 다른 일반 사람처럼 청인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찡하고 마음 아팠을 것 같아요. 내 고등학교 시절은 내 마지막 학창 시절이고 나는 아주 반짝이게 빛나야 한다는 말이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거다. 사랑이든 밴드든 내가 반짝일 수 있는 거라면 뭐든 다. 야 잠깐만. 야 위험해. 이제. 아빠, 그 흉터는 어쩌다 생긴 거야? 어릴 때 큰 사고가 있었어. 아빠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 야씨! 너 왜 이래? 미쳤어? 변태야! 흉터가 없어. 흉터라니? 그 사고를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청아도 만나게 되고. 넷이 안에 관계성이 이제 또 다르게 뭐 바뀔 수도 있고 계속 막 오락가락 오해도 쌓이고 어떻게 밴드가 결성이 되는 그런 서사들도 많이 나오고 쌓이고 쌓이다가 뭐 이렇게 탁 16화까지 이겨지겠죠. 이렇게까지 이제 1, 2화 그리고 3, 4화까지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반짝이게 청춘을 그려나가게 될지 앞으로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으셨다면 월화 저녁 8시 50분 TVN 과연 설렁!